여름방학 했으니까, 뭐야, 다들 막 원대한 꿈을 꾸면 안 돼? 하루에 14시간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겠지? 그거 못한다, 계획 그렇게 짜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돼. 그, 뭐야, 여름방학 됐으니까 이제 막 원대한 꿈을 꾼단 말이야. 그래서 막 나는 막, 2주밖에 안 남았어, 3주밖에 안 떠, 막 탐구 끝낼 거야. 막 계획표 짜는, 막 계획표 막 일주일 동안 막 짰는데 막 10분도 못 쉬게 막쫙 짜놓고 막. 그렇게 하면 하루도 못 가서 못 해. 알겠지? 못하니까 이거 원대한 꿈을 꾸는 거 맞지만, 얘들아, 이걸 자꾸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게 계획이 너무 방대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계획이 너무 방대할 가능성이 높아. 예전에는 여름방학이 한달 정도 있었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지금 2주에서 3주 사이잖아. 그러면 그 원대한 계획이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너무 계획 많이 짜지 말고,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이게 너무 무리하면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계획을 좀 널널하게 짜, 공부할 때. 이게 계획을 너무 많이 짜는 거에 첫 번째는 자신의 공부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하루 딱 해봤더니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날 계획부터 바꿔야 돼. 그 대신 뭐는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뭐를 해야지는 명확하게 있어야 돼. 해야 되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양을 몰라서 그래, 양을. 내 공부량을. 내 공부량을 모르니까 하루 못하면 니네 계획표 쫙 써놨는데 지우다가 그게 지우는 맛 있잖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싹싹. 안 지우니? 계획표 있지? 계획표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 이렇게 싹 지우잖아. 이렇게 하나 지우고, 두개 지우고, 싹 지우고. 근데 이만큼 남았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다음날 느낌이 어때? 얘를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거를 한단 말이야, 또. 그럼 이게 또 뭐냐면 또 위에 싹싹 지운다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만큼 남지. 그럼 이제 계획은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원래 그래.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문제냐면, 앞에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짰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엄청난 문제야. 그러면 공부가 무슨, 뭐가 안 맞아? 밸런스가 안 맞아. 너희가 말하는 밸붕이야, 그게. 그러면 차라리 밀렸으면 그 다음날 여기 거를 먼저 해.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 알겠어? 차라리. 그러면 잘 봐. 내가 이만큼 짰는데 오늘 이것만 했어. 내일 이거 못했어. 그럼 내일은 하면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공부가. 아니면 여기 조금 이만큼. 그럼 또 이만큼 남지, 또. 그럼 이건 그 다음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또 이만큼 했어야 될게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일주일이 이렇게 있어. 1, 2, 3, 4, 5. 아, 니네 1을 공부 안 하니? 하겠지? 안 하면 내년에 나 다시 본다. 됐어? 왜? 그럼 여기까지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이렇게. 완수가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만큼 못하지. 그러면 이만큼을 왜 못했는지를 잘 봐봐. 이거는 무조건 공부량을 많이 짠 거야. 내 능력에 비해서. 그러면 계획표 안 짜!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역시 나는 T가 아니야? 이러고 하면 안 되냐? J가 아니야? 이러고 하면 안 돼. 아니고, 이만큼을 다음 주짤때 이거를 끌고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추가되면 안 돼. 추가되면 안 되고, 그대로 끌고 내려오고, 이 공부량 바탕으로 그 다음 주걸 짜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1주, 2주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쌓이는 거야. 내 공부량이. 그 상황에서 이제 그게 맞춰지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부가 늘어. 공부가 는다는 건 뭐냐면, 요만큼 짰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되기 전에 다 했어,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그러면 토요일이 비지, 이제. 그때 늘리는 거야, 공부량을. 그러면 이만큼 찼던 거가 부족해졌잖아. 남았잖아, 시간이. 그럼 그 다음 주짤 때는 이것보다 늘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내 공부량을 맞춰가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최소. 왜냐면, 파인할 때 이게 엄청 좋아. 파인할 때 가면 분 단위로 시간을 짤 수가 있어, 나중 가면. 공부할 게다 정해지니까. 그러면 내 공부량을 아니까 책 하나 딱 보면, 아, 이 정도면 내가 몇 개까지 풀수 있어가 잡힌단 말이야. 그게 안 잡히면 공부가 공허해져. 어디를 보고 하는지 몰라. 그냥 눈 감고 헤엄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계획표 짤때이 공부량을 좀 체크하는 걸로 계획을 짜라. 여름방학 시작했으니까. 알겠죠? 두 번째는 요거 생각해야 돼. 원대하게 짜지 마라. 안 오른다, 성적. 2주에서. 2주에서 오르면 나도 좋지. 근데 안 올라. 사람은 원래 안 오른다니까, 성적은. 2주 한다고 안 오른단 말이야. 그럼 여름방학 한 방에 몰아쳤어. 좋아, 열심히 했어. 모의고사 봐. 에? 이렇게 된다고. 그거 안 되는 거니까. 자, 열심히 하는데 여름방학의 목적은 뭐냐면 공부하는 몸 만드는 거. 알겠죠? 공부하는 몸 만드는 거야. 이거 몸 만들기야. 알겠지? 뭐 예쁜 몸 만드는 게 아니라. 알겠어? 이거 생체 리듬 맞추는 거야. 요 생체 리듬을 맞춰놔, 지금부터. 알겠지? 자, 니네 내신 끝나고.
6월 끝나고 내신 끝나고 뭐 세특 정리하고 막 이거 하잖아. 이게 리듬이 무너져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막 늦게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학원 같은 데 가면 아침에 8시까지 가야 되니까 일어나 살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와서 잔단 말이야. 이 리듬이 무너지니까. 그럼 아침에 자버리면 이제 밤에 공부하지 이제. 근데 밤에 공부하냐고. 밤에 공부하다 보면 또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핸드폰 한다고 이제. 핸드폰 한다고. 공부하는 시간에 계속 릴스 본다고 이렇게 촉촉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1시, 2시, 5, 이거 또 자고 이렇게. 그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일반적인 애들이 다 이렇게 산단 말이야, 지금. 그럼 일반적이지 않게 살아야 된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이번 주에 거기 갔다 왔거든. 울산이랑 창원 갔다 왔어. 간담회 하러. 애기들 보러. 우리 수업 듣는 애들 보러. 다음 주는 광주랑 전주 가. 쉬지 못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어때? 그냥 애들 보러 가는 거지. 가서 내가 다 물어봤단 말이야. 고1고2 애들도 있어, 가끔씩. 애들이 벌써 활기차 얼굴에. 혈색이 돌아, 막. 막뭔 얘기하면 막 웃어줘. 세상이 편하니까 걔네는 아직. 그럼 얘 물어봐. 내가 일부러 내가 고1고2한테 물어봐. 이렇게. 너는 어디 대학 가고 싶어? 그럼 막 어디요? 어디 가고 싶어? 어디요? 막 그래. 막 어디 가고 싶어? 고대요? 그럼 그 학교 안 좋아? 막 이러면서 놀았단 말이야, 우리가. 고대 가고 싶대. 아니야. 그거 가는 거 아니야. 빨갱아. 말해서 내가 놀았단 말이야, 이렇게. 뭐 그렇게 하고 막 고3 애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중앙대요. 얘가 현실적으로 바뀌었어, 얘가 막. 중앙대 여기서 꿈을 크게 키워. 그랬더니 안 됩니다. 막 이래, 얘가. 아니, 그거는 뭐 학년별 차이가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고. 다 니네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내가 있잖아. 이게 전기분포 이쪽이라니까 애들은. 근데 니네가 원하는 건 이쪽이라니까 여기. 근데 문제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생체 리듬을 버려가면서 공부하지 않아. 이게 엄청 중요해. 이거 생체 리듬 딱딱딱 맞춰가면서 공부한단 말이야. 자기 루틴이 있다니까 이거.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정확하게 지키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야 계속 그래. 계속 한다니까. 그게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이게 똑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공부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슈를 만들면 안 돼. 공부할 땐 인생에 이슈가 생기면 안 돼. 친구랑 싸워서도 안 되고, 연애해서도 안 되고, 아니, 하던 연애는 상관없는데 공부하면서 썸 타면 안 되고, 그거 다 망하는 거야, 그거. 무조건 망해. 이슈가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슈 만들지 말고, 꾸준하게 가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 꾸준함이 어려운 거야, 얘들아. 알겠죠? 요게 어려운 거니까, 애들은 다 요쪽 대학을 원하는데, 다 요쪽 대학을 원하는데, 사는 건다 요렇게 산단 말이야. 귀엽게 아주 그냥. 알겠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생체 리듬 맞추는 걸 여름방학의 목표로 해. 그럼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쌤이 얘기했잖아. 9월 때 내가 또 얘기해 주겠지만, 9월 평가원 끝나면 놀랍도록 공부를 안 해. 이게 어마어마시하게 놀라워. 한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9월에 공부를 더안 해. 6월 평가원 끝나고 공부할 줄 알았는데 공부 안 하지. 9월은 그게 더 심해져. 9월은 그게 더 심해져.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면 이긴다고. 왜냐면 애들이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 힘을 내야 될거 아니야. 모든 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쌤이 스타트 100일이 중요했어, 원래는. 이제 곧 있으면 D-100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다 D-100 중요하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D-100에서 중요한 건 D+50이야. 50일을 잘 만들어놔야 돼. 100일 동안. 그러면 오늘부터 100일이야. 다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100일이 주는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러면 그 100일로 잡지 말고 2주, 3주를 딱 잡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앞에 스타트 2주, 3주가 되게 중요해. 그게 잡히면 뒤에 쭉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가 흔들려 버리면 뒤에서 다 무너져. 알겠지? 그러니까 9월 평가 끝나더라도 공부를 할 때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놔야 돼. 무조건. 알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거를 생활화해, 이제. 알겠어? 그래서 몇 시에 자? 학원 끝나면 몇 시야? 10시. 심자 하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심자에서 대학 가는 거 없어. 심자 하면 막 11시 넘어서 끝나잖아. 그럼 집 가면 몇 두시? 12시 넘잖아. 니네 바로 앉잖아. 집 가면 도파민 나오잖아. 막 계속 이렇게. 나의 시간! 막 이렇게 공부하자. 놀잖아. 그러니까 한두시에 자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0시에 끝나고 집 가면 11시, 씻고 어찌 가면 11시에서 12시 사이지? 이때 자라고 바로. 자, 수능 보면 이때 자야 돼. 수능 보기 전날 누가 유튜브 보니? 알겠어? 저는 수능 보기 전날도 유튜브 볼 건데요. 그러면 그게 일관적인 거야, 그 친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아닐 거라고, 다. 알겠지? 그러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 6시에 일어나라고. 수능 본 사람은 알 거야. 6시에 일어나야 돼. 집이 아무리 옆이어도 6시에 일어나야 돼. 포도당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니네 별 미신 다 믿잖아, 그때부터는. 아침밥 먹어. 포도당이 들어가야 머리가 돌아. 안 먹던 아침밥 막 먹잖아.
그게 2시간 걸린다고. 그럼 1교시가 8시 40분이잖아. 그럼 8시 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럼 그게 6시엔 들어가야 된다고. 6시, 6시 반 사이에. 수능 보는 사람 알 거야. 6시 일어날 거야. 그러면 수능 날 7시 일어날 거냐고. 수능 날 8시에 갈 거냐, 학교를. 8시 10분까지 입실인데. 무슨 알겠어? 얘들 잘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 일어나. 일어나고 학원 몇 시에 와? 학원 8시까지예요. 8시에 올 거야? 몇 시에 와? 7시에 오라고. 알겠지? 7시에 와. 7시에 오면 여기 안에 든다고. 알겠어? 옛날에 얘기했지?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돼. 엘리베이터 내 거가 돼야 돼. 엘리베이터는 내 거가 돼야 된다고. 야, 내가 창원 가보니까 학원이 16층에 있더라. 그러면 그 상황을 생각해봐. 16층의 학원이 어떨 것 같아? 아침에 거기. 아침에 우리는 학원이 지금 3, 4층에 있잖아. 그거는 7시 50분에 도착해도 괜찮아. 올라가면 돼. 근데 여기 7시 50분에 도착하면 엘베 기다릴 때 10분일걸? 그럼 얘네 어떨 것 같아? 맨날 8시 5분에 들어갈 거 아니야, 학원을. 그럼 뭐라 그래? 하겠어, 담임쌤한테. 7시 50분에 왔습니다. 엘베 때문에 8시 5분이 됐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하지 말라니까. 엘베는 부르면 오게 만들어야 돼. 그건 사람이 없을 때 움직이는 거라고.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7시에 오세요. 제발. 됐니? 만약에 7시 오는 게 너무 힘들면 초반엔 7시 반에 오시라고, 이렇게. 30분만 일찍 와. 바자간에 사람 없단 말이야. 이 엄청 크다니까. 없어야 돼. 공부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야 돼. 공부 끝나고 갈 때도 없어야 돼, 사람이. 그러면 9시 50분부터 집에 갈 준비로 설레고 있어야 돼. 10시까지 공부 맞춰야 돼. 10시까지 공부 맞추고 애들 나갈 때 너는 정리하라고. 10분만 있으면 돼. 그럼 10분만 있으면 애들이 다 빠진단 말이야. 썰물처럼 싹 빠진다고. 그럼 그때 여유롭게 가란 말이야. 무슨 알겠어? 오케이. 일반적으로 살면 안 돼. 절대로 공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 됐어? 그리고 나는 쌤이 얘기했잖아. 쌤은 원래 평소에 6시부터 공부했고, 원래 6시부터 공부했고, 마지막에 9월 달 이후에는 내가 몇 시부터 했다 그랬어? 5시 반부터 했다니까, 공부를. 누가 이기냐고, 나를 그러면. 전국에 5시 반에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인강에 내가 투표 올려볼까? 5시 반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없다니까, 많이. 그리고 5시 반부터 쌤이 밤 10시까지 했다 그랬잖아. 그니까 심자를 못 한다고, 힘들어서. 심자하면 체력이 있는 거야. 젊어서 있는 게 아니라 낮에 자서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연습해. 이거 하지 마, 지금은. 이거 하면 또 이제 막 올린다, 글. 5시 반에 왔더니 졸려요. 이러 하지 마. 하지 말고 그냥 7시만 와. 요즘 애들은 공부를 7시부터 안 해. 알겠어? 7시만 와. 7시 와서 해. 그러면 이한 시간이 좋은 거야. 선생님, 저는 심자해야 돼요.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간 확보를 못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거였다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모든 애들이 공부하지. 이때는 나의 원래 루틴 공부를 하는 거야. 원래 내가 짜놓은 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생겨서 추가해야 되지. 그 추가를 못해서 너희가 공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추가는 뒤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하는 거야. 앞에. 이때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야. 부족한 거를. 그리고 8시 땡 되면 일반 애들처럼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엄청 크다고, 힘이. 근데 너희는 여기다가 이것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무슨 알겠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야. 봐야 될 컨텐츠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오오오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루틴은 지켜라. 루틴은 지키되 필요한 거 있으면 앞쪽에 해라. 그리고 나는 이거를 여름방학 때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학교 가잖아, 이제. 고3들 학교 가잖아. 그럼 학교 갈 때부터 계속 7시에 가는 거야. 계속. 그럼 7시 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봐. 니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7시에 가서 공부하다가 7시 50분에 교문을 봐봐. 학교가 예를 들어 8시까지면. 예를 들어 학교가 9시까지면 8시 50분에 교문을 봐봐. 어떤가, 상황이. 개미떼처럼 들어온단 말이야. 무슨 생각했어? 그럼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기분을. 오, 개미들이네, 이렇게. 그걸 느껴보라니까? 그러면 애들 난리나, 막저 멀리서 막 뛰어오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막 머리 안 말리고 막. 그러면 그게 뿌듯한 거라니까? 쟤네는 자고 있었네? 나는 했네? 이거라고. 그 힘이 엄청나게 클 거야, 그 자신감이. 알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걸 만들어놔라. 학교 가서 다 이겨버리게. 다 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AM 수업할 때는, 오전에 재수생 수업할 때는 재작년까지 했으니까, 쌤이 이걸 하도 강조하니까, 쌤 수업 듣는 애들이 아침에 7시에 이미 들어가 있어. 바자흐한에 불 켜놓고. 자기들끼리 경쟁해. 자기 경쟁해. 애들은, 재수생들은 아는 거야, 쌤이 뭔말 하는지. 그래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 무조건 다 일찍 들어갔으면 다내 제자였어. 그거였다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다 결과가 좋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 알겠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됐지? 응. 원대한 꿈을 꾸지 마라. 알겠어? 원대한 꿈 꾸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하던 대로 하시고, 하던 대로가 너무 별로면 제대로 해라. 알겠죠? 그래서 계획표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 마라. 그 다음, 잘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게 자기 관리야. 알겠어? 그게 자기 관리야.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공부하면, 살이 쭉쭉 빠져야 정상이다. 살이 찐다. 는둘 중에 하나다.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다.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잔다. 그럼 안 자는 방법은 하나다. 밥을 적게 먹어라. 탄수화물은 요만큼만 먹는 거야. 인간이 살기 위한 필요한 거의 최소 조건만. 그럼 반찬을 많이 먹어라. 반찬을. 근데 반찬도 기름진 거 고기 적게 먹어라. 옆에 나오는 풀떼기 먹어라. 맛없어도 먹어라. 왜? 공부는 배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잠을 깨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라. 그러면 적게 먹고 머리 쓰면 살이 쭉쭉 빠진다. 진짜로 많이 빠진다. 알겠죠? 살안 빠지고 살이 드룩드룩 찌는 건 행복하다, 밥 많이 먹는다, 공부 안 한다. 셋 중에 하나다. 알겠죠? 이거야. 이해됐어? 다 됐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됐지? 오케이? 응. 자, 보시고.